여전히 이거 참안 되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참 10대 관련된 범죄 이거 진짜 이제 입에 올리기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입에 올리는 내가 식상해요. 근데 계속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이게 간혹가다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맨날 사건만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게 근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뭐 청소년 다이비전 뭐 여러 가지 뭐 아이고 다이버전은 요즘에 개나주라고 그래요. 다이버전 예, 진짜 뭐 외우던데 다이버전 개나주라고. 다이버전 논문 내가 보니까 청소년 관련처럼. 관련된 그저 박사 논문은 청소년 다이버전 관련된 게 제일 많더라고. 어? 제일 많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한 일곱 여덟 명이 그거 썼어. 근데도 다그 근데 그것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의 다 유사해.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그 똑같으니까 사회 상황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그러네요. 이거 뭐 이것도 그거예요. 어디서 터진 거예요, 이걸 이게 지금? 전남 무안에서 아, 터졌는데요. 무안에서. 무안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제 발생한 거는 뭐 목포죠, 목포. 네, 붙어 붙어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예, 신고지. 그 10대인데요. 네. 아마 세 놈인 것 같은데, 공범이 둘, 그다음에 구속된 애가 하나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세명 같은데 가해자가 피해자는 17살짜리 동급생이네 다들. 가해자 피해자 더 동급생이네. 고 이쯤 되겠네요. 만으로 그 치니까. 고2 정도 되나요? 네. 17이면? 만으로 하면. 얘들이 10일 날그 친구를 목포에 있는 한 모텔방에 가둔 다음에 네. 집단 구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와. 집단 구타를 한 것도 좋은데 그 모텔에서 세 놈이서 그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가지고 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제 아마 그뭐 얘들한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아마 고통스러운 게 동급생한테 친구한테 두들겨 맞는 거 실시간으로 동영상 방송되는 걸 거예요. 아이들 그 아, 죽고 입장에서는 싶을 거예요, 죽고 당사자는. 싶다고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거든요. 예. 그거에다가 뭐 소지품까지 뺏었다. 그리고 갈비뼈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겠네요. 얼굴도 많이 진단이 다치고 많이 나왔겠네요. 6주. 어우, 세게 나왔네요. 6주면 중상이에요, 이거. 중상이죠, 예. 교수님. 근데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친구를 두들겨 팬 이유가 얘들이 지들이 차털이 하는데 얘가 거기 가담 안 했다는 거예요. 차 터는데. 차 터는데 가담 안 하고. 그다음에 지들은 학교도 땡땡이 치고 잘안 가는데 얘가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붕괴했대. 학교 다니는 거에 분노해요? 예. 같이 지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학교도 잘안 가고 차털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그니까 정상적으로 사냐 이거지. 미친놈들. 이거 완전히 아이고. 이거 얘네들 보니까 뭐저 차에서 막 금품 2,400만 원을 치상당 절도하고 막 그러니까 차털이 아, 전문가들이에요, 얘들. 교수님, 차에 요즘에 귀금속 안 넣, 귀중품 안 넣어놓는데 2,400만 많이 통 거네요. 이게 참 의외로 우리가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차가 안전하다고 의외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가방 놓고. 거꾸로. 예. 원래 우리 백팩 놔두고. 같으면 차에다가 뭐 현금이라든 현금 가방이나 귀금품 하다못해 노트북 핸드폰. 넣는 것도 신경 예, 쓰이거든요. 안 넣어요, 예. 안 넣어놓잖아요. 예. 근데 또 의외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차 안에다가 그런 거 넣어놓고 잠궈 놓으면 블랙박스 돌아가고 문 열면 삐삐삐삐 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 삐삐삐삐 울릴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야지. 안 먹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학교에서는 뭐 징계 절차 밟는다는데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놈들 구속해야죠. 네. 근데 17살짜리들이라. 그래서 폭행에 가담한 두명 중에 한 명은 구속은 했어요. 주범이네. 그다음에 촉법 소년을 포함한 두 명, 공범 두 명은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촉법 같은 애들은 뭐 처벌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그 벌어지고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 이슈 뽑는 그 사이에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많아요. 여중생 뭐 성폭행 관련된 거 나오고 막그 미성년자 관련된 게 요번 주만 해도 몇 건이 뜨더라고. 그게 제가 오고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소년 담당 경찰관 교육을 가끔 가거든요, 교수님. 저 학교 폴리스, 스쿨 폴리스. SPO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딜레마에 빠진대요, 자기들도 하면서. 왜 그러면 일단 선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얘네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선도하려고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일부 형사분들이세요. 사탄 마귀 새끼 같은 애도 있대요. 이거 선도 그렇지.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는 이거 것들이 더큰 있지. 범죄 저지를 것 같은데 자기도 가 육감이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의 얼굴은 여전히 소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걔들은 소년이고, 소년은 가장 그 기본적인 취지가 선도니까. 예, 예, 처벌은 차후의 문제고, 선도가 1번이거든요. 네. 선도가 1번이다 보니까 선도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 있는 SPO, 이거 현장 경찰관들은 금방 알아요. 예, 그 저건 아시네요. 선도 예. 가능한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직감으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요. 예. 아, 그렇다면 처벌로 가든지 쟤를 그 어떤 그 걔들이 타고 있는 대열에서 이탈시켜 버려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또 경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얼굴은 소년이니까. 참 어렵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지금 저 무안 경찰서에서 아마 얘들 처리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얘들 또 뭐 소년이니 뭐니 하고 대충 처벌해서 내보내고 그러면 얘들 못 고쳐요. 어쨌든 이게 잔혹한 범죄잖아요. 촬영까지 했는데. 예. 뭐 아까 저 서두에 얘기했지만 뭐 더글로리 그 보니까 막 뭐 지지고 고데기로 지지고 화상 주고 막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온몸에. 아,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요. 흉기 예. 막 근데 그런 게 많던데. 그게 뭐 과장됐을지 몰라도 없는 사실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모텔 업주도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내가 두들겨 맞았을 텐데. 이게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옛날에는 숙박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숙박업소를 예. 취급을 했는데요. 네. 저 풍속 그 영업법을 바뀌었어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 속에 네. 숙박업소를 집어넣어놓고 그게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하는 내용은 숙박업법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네. 있는데 네. 문제는 숙박부 미기제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경찰관들이 임금을 나가서 숙박부 사람이 가 숙박하고 예, 있는데 옛날에 썼어요. 그 사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숙박부 미기제로 처벌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그 들어온 사람들을 주민등록증을 보고 적었어요. 숙박부를 기재해야 되니까 그 예. 과정에서 많이 걸러졌어요. 예. 미성년자들이라는 이런 애들이 예. 걸러졌어요. 예. 근데 요즘에 숙박부 미기재 처벌법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등치 큰 애들이 이렇게 오면 업주들이 그냥 받아놓고 나 걔들이 어른인지 아닌지 애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외관 봐가지고는 다 큰 애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아, 어렵네. 그러니까 숙박부 미기재 조항이 사라지면서 미성년자들 출입하는 거 통제가 어려워졌어요. 쉽지 않네. 근데 이건 애가 잘못 맞아주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예. 미성년자 그거보다도 숙박부 그 기재가 주는 실익이 뭐가 있었냐면요. 예. 숙박업소 내에 와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못 도망가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범행을 목적으로 숙박부에 기재하고 들어오면 심정적으로 부담감을 느낀다고 해요. 쓰는 순간 네, 내 인적상을 네, 쓰는 순간 확인하니까, 그러면 범죄가 굉장히 강력 사건이 예방이 됐었어요. 그전에는 네, 네. 근데 숙박부 미기재 처벌조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고 24시간은 내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르지 누가 들어왔다 그 안에서 무슨 네, 짓을 해도 네, 모르는 네,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숙박부 미기재 관련된 거 이거 신중하게 한번 또 그럼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안 되면 또 뭐 QR코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좀 뭐 불편하다면 네. 그거를 대처하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투숙한 사람을 숙박업소 업주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근데 계속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바람 피는 사람도 QR코드 찍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형 숙박부가 나오면. 에이씨, 그것까지 어렵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만들 수는 없고. 근데 걔네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좀.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인적 사항을 적고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맞아요. 부담감 느껴요. 뭐라도 좀 정리해야지. 이거 좀 요즘에 계속 미성년자들 숙박업소에서 일어나요. 맞아요,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따가 아마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할 때도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하게 될 건데 네. 답답하네요. 그러네요. 지금 요놈들 좀 혼좀 많이 내서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고.